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성입니다. 네, 2월 19일 주말 라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아프실 걸로 보입니다. 어제 장도 하락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같이 저희 함께 미주미 주말 라이브를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계획을 삼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같이 진행하실 분 소개하고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 왕십리의 이한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왕십리에 있는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교수님, 네네. 어떻게 잘 보셨, 장은 어떻게 잘 봤습니까? 시장은? 일어나서 새벽에 봤는데 소리부터 좀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요? 소리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소리 들립니다. 저는 소리 들려요. 여러분들도 저는 들리니까 소리 한번 잘 나오는지 저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이제 멀리 부사장님이 지금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십니다. 네, 소리 다 들리시죠? 네.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사장님이랑 저랑 매주 토요일 날은요, 각자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제 컴퓨터로 이제 소리 준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업을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 영상을 인코딩 해갖고 3프로에 전해드립니다. 그럼 3프로에서 이거를 갖고 이제 10시쯤 10시 반 정도에 해갖고 올리니까 그렇게 1시간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차이가 날 걸로 네. 보이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염두에 같습니다. 두시고, 이게 3월 20일 정도 되면 아마 매주 토요일 날도 저희가 여의도에 가서 동시에 아예 라이브로 동시 송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이크는 지난주부터 약간 좋아졌을 것 같아요. 부사장님 저랑 아예 똑같은 마이크를 구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에러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네. 뭐 그래도 사무 스튜디오에서 하는 건데 약간 버벅대는 거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이게 좋은 겁니다. 저는 이게 한 기십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기십만 원? 워낙 한 12, 3만 원 했었는데 요즘 그게 다 서플라이 체인 이슈, 네. 환율 이런 거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여기도 요새 서플라이 새 체인 이슈 거는 있습니까? 요새 새 거는 15, 6만 원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준비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의 흐름을 짚어볼 건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다우가 1.9% 마이너스요. S&P 500이 1.6% 마이너스, 나스닥이 1.8% 마이너스로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주 연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연중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6.2%, S&P 500이 8.8%, 나스닥이 13.4%로 더 하락폭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 혹시 교수님 여기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은? 뭔가 어떤 거죠? 의아한지? 어떤 거요? 이게 다우 1.9, 나스닥 1.8로 거의 흡사합니다. 요지 거의 똑같죠. 제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빅테크의 어떤 하락이 그리 깊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거나 하락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유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90달러를 지켰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이 마이크를 마이크를. 조금 뒤로 아니요? 밀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네요? 조금 뒤로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까? 저간 23cm 정도 떠 있으니까 부사님도 한 25cm 정도 뒤에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꽤 아, 잘 그럼 잡을 겁니다. 약간 좀 뒤로 밀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저희는 좀다 작기 이렇게 때문에. 다 반응합니다, 저희는. 아, 그렇습니다. 바로 반영합니다. 기술 감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지금의 문제를 제가 조금 기사를 보고 가져온 기사는 뭐냐면,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 것이냐. 어젯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쟁이 언제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전쟁이 만약에 터지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이고, 심지어 우리 알면 교수님이 도사죠.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크지만, 우리 교수님 잘 모르십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관심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교수님은 사실 전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방산주? 이런 쪽으로 아니죠, 관심이 평화에 크신데, 관심 있죠, 평화. 평화에 관심이 크신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디언에 나왔던 그림인데, 푸틴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인데, 과연 진짜 천사냐, 아니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딱 우리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요. 이 그림 보시면서, 아, 그만큼 시장 예측이 어렵다고 볼수 있는 것 같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이 진짜 천사인지 악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푸틴이 전쟁 안할 걸로 보입니까? 할 걸로 보입니까?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또좀 잠시 전에 연설했잖아요. 예,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푸틴이 할것 같다고. 할 거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저는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솔직한 네. 얘기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한다 안 한다가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시장을 빠뜨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그 확실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한 거. 확실한 거 뭐냐. 그나마 확실한 것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고 오른쪽이 러시아인데요. 그 군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활동 중인 군인이 20만 명, 그 다음에 러시아는 90만 명, 예비역이 90만 대 200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항공기, 헬기, 뭐 탱크부터 다 밀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센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패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반드시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전쟁이냐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나토의 같이 전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우크라이나의 올해 열세가 전쟁이 어떤 그 큰 확대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더 한번 그 약간의 좀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이게 확실한 거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또 확실한 거, 지금 증시가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 전체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 딱 고점 대비 32%가 급락한 모습이거든요. 확실한 거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군사력. 두 번째, 지금 증시가 빠지는 거. 이건 확실한 거죠. 네네.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는 주가 올라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의 주식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교수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혹시 가치 성장이 다르게, 혹시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에브리싱 다 빠지죠. 진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숨을 데가 없다. 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걸 더 한번 약간의 또, 아까 말씀하셨처럼 이걸 더 어렵게 만든 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바이든의 연설이었는데요. 같이 좀 간단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며칠 안에가 도대체 며칠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아니면 월요일입니까? 네. 화요일입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굉장히 모호한 어떤 연설이었죠. 무조건 한다. 하는데, 앞으로 며칠 안일지 모르지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군대 절반이 이미 국경으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철군한 게 아니고 더 모였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의 준비를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이번 연설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나토 동맹국 간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재개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나는 그 세계 경찰인 걸 다시 한번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연설은 제가 조금 모호한 게 뭐냐면 네. 앞으로 며칠 안에 침공 가능성을 왜 얘기하는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제인지 모르고, 그러면 항상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감을 갖고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는데 일단 바이든이 오히려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보면서 본 거는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바이든 연설? 아, 바이든 연설에 뉴스만 클립된 것만 봤거든요. 근데 며칠 아니라는데 저도 약간 뜨아한 게, 저희가 딱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저희가 할 때 보면 왜 빠졌어요 그때요? 16일이라 그랬잖아요. 16일 냈죠. 쳤었죠. 16일은 어디로 갔어요 도대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16일에, 네, 16일에 대한 근거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또 며칠 안에 온다 그러면 솔직한 네. 얘기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정확하면 다음 주 아닙니까? 며칠 아니면? 네. 다음 주에 전쟁이 터진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그게 주제거든요. 네. 전쟁이 다음 주에 터집니다. 이분 말로 치게 되면. 그러면 솔직히 그게 뭐 전면전이든 아니면 국지전이든 전쟁이 터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할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뭐 도망갈까? 손절하고? 그것도 안 되죠. 왜? 이게 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같이 허그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자세로 가는 게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고, 그 그림을 보여준 게 다음 그림인데요. 바로 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푸틴 나왔는데, 푸틴이 뭘 타고 왔냐면 곰을 타고 온 거예요. 곰을 타고. 그래서 곰을 타고 와갖고 지금 이제 하락장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저희가 전화 교수님 늘상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그 다독이고 그다음에 안심시키면서 끌고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전하 교수님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전쟁을 잘 모르겠다. 전쟁은 누구 예측 불가하다. 그 다음에 전쟁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이 얼마나 깊어질지,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답이 네. 없고, 어떤 전망 자체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어떤 주식에 대한 뭐 만약에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을 사자 이런 말 못합니다.
혹시 다른 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깊어지게 되면 오늘 결론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거든요. 최고의 수비는 경기장에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수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채권을 매수한다. 뭐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채권 매수 의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을 내가 매수해 보겠다. 그 시장을 버틴다는 거죠. 근데 채권을 매수하면 해지가 될 거냐는 거죠. 해지가 될 거냐. 지금 올라오는 유일한 상품이 금 아닙니까? 금. 그렇죠. 금인데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할까?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금은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우습게 웃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여도 은 앵커를 지금 앵커로 잡고 있다. 여도 금이 아니고. 네. 근데 어쨌거나 금은 빼놓는다 그러면 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치가 있고 배당이 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이제 잘 끝난 다음에 다 봤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당주 뭐 아니면 뭐 가치주 다 빠진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자, 군대를 물렸다 안 물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물론 저는 믿죠. 그 물렸다는 걸. 근데 지금 또 반대편에서 안 물렸다가 내가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아까 바이든 말처럼 두 배까지 증강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군대 절반을 갖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그러면 곧바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전쟁이 터질 것 같다. 다음 주 가게 되면 그 다음 주다. 나중에 계속 미뤄지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시장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2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3월 달은 예상하지 마시고 2월 달 본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는 예측 불가하다. 우리 교수님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측이 불가하고요. 세 번째, 그나마 금리 인상의 우려 역시 완화가 되는 시기는 3월 16일 금리 결정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때 네. 뭐 50p 올리든 네. 0.25로 올리든 그때가 돼야지만 약간 완화가 될 거라 본다. 다시 똑같이 얘기하지만 2월 달 안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똑같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제가 보기에는 3월 10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 움직이지 네.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예상치가 7.9 아닙니까? 그렇죠. 7.9%인데 만약에 7.9가 아니고 8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또 시장 흔들리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끝나고 3월 10일 날 CPI 발표 끝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리 결정한 다음에 최소한 금리에 대한 우려는 약간 완화되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락스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제 얘기했습니다. 락스텝. 우리가 군대에서 딱딱 발 맞춰 가는 거. 죽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 채권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별로 숨을 데가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지 전략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면 매도도 하지 말자 말씀드린 건데 물론 매수하실 분도 계시겠죠.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어려울 때 그다음에 장이 빠질 때 아마 교수님 제가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는 것보다는 뭔가 완화된 시기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마저도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더욱더 손절 역시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의미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 채권 다 빠져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결론은 뭐냐? 네. 지금은 기다릴 때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다. 네. 저희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솔직히 일부 뭐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 종목을 얘기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솔직한 얘기 저는 이 증시에 대해서는 적어 네. 전쟁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고 오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인데 주말 라이브를 한번 빠질까? 자발적으로. 왜냐 할 말은 없으니까요. 네. 전쟁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고 전쟁이 뭐 터지고 물론 그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교수님 보여주셨지만 전쟁 관련해서 어떤 터지게 되면 네. 그날 하루 당일에 하락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나 지속이 되고 얼마나 네. 큰 하락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통계가 기억납니다만 곧 터진 다음이죠. 네. 터지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단은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네가 전문가인데 가만히 있지 말고 그나마 좀 나은 모습 보이는 게 있냐 물어본다 그러면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나마 네. 버티고 있는 업종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 에너지, 하나 금융인데요. 여러분들 그나마 제일 싫어하는 업종이 두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연중으로 보게 되면 20.7%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금융이 0.3%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요거 외에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하락 쪽에 보시면 굉장히 의아한 게 하나 보입니다. 의아한 거.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뭐, 필수 소비재, 산업재, 소재 쭉 빠지는 그런 모습에 S&P 500이 중간에 껴있고, 주황색 8.1%죠? 쭉 빠지는 거 보시면서 희한한 게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가장 많이 빠진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IT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IT가 아니에요. IT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IT가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진 리츠가 왜 빠졌냐, 부동산이죠, 리츠가. 지금 리츠가 가장 금리 인상에 취약한 업종이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워낙 지금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업종도 보시게 되면 업종에서 녹아있는 그 이 내용이 뭐냐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숨어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업종이 하락한 요인은 금리다, 금리. 그러니까 금리 더하기, 지정학적 리스크 더하기, 지금 어려워, 물가까지 더해져갖고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 보시면서 야 진짜 지금 우리가 뭐 배당 때문에 지금 리츠에 들어가신 분들 물론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 뭐죠?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지역적인 부분인데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시장이 이머지 마켓입니다. 이머지 마켓. 왜냐면 이머지 마켓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별로 상관이 없는 쪽에 치우쳐져 있고 특히 작년도에 많이 빠져 있는 국가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쪽으로는 약간 살아 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0.6%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약간 살아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누가 국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국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전반적인 아시아 쪽 증시는 살아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대부분 다 안 좋죠.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선진국 지수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는 게 러셀 밸류가 보입니다. 러셀 밸류가 3.6%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S&P 500 있고 최악의 모습이 뭐냐? 최악의 모습은 일단은 지금 러셀 그로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이 ALKK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이 반영되면서 28%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한때 뭔가 지금 기대했던, 뭔가 꿈을 먹고 살았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종합적인 뭐 작은 기업, 적자 기업, 뭐 비싼 기업 이런 데 모여 있는 게 ARKK다 보니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숨을 곳이 뭐가 있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 에너지, 금융, 그 다음에 좀 덜 빠진 게 아까 보여드린 것 산업재, 소재 이 정도, 그 다음에 국가로 보게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머지 마켓 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 안 한다는 저는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막 EM을 매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TLT를 매수해서 뭐 버틴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갑자기 매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안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 살아있는 쪽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뭔가 시장에 어떤 힌트를 줄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주말에 뭔가 나오거든요. 네네. 주말에. 그 다음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 아닙니까? 그렇죠. 휴장인데, 휴장이, 그러니까 토, 일로 휴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뭔가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한 밀당, 뭔가 미국의 어떤 행정부하고 네. 러시아 쪽과 뭔가 긴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주말 사이에, 일요일 주말 사이에 뭔가 허가하는 모습 나와주고 그만 끝내자 네. 이런 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다 떨어지는 시장을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기다려라 얘기했는데 하여튼 저나 부사장님이 자료를 각자 준비해서 오늘 합치는 과정을 갖추는데 뭐 결론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튼 시장이 여튼 금리도 얘기하고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어떤 우크라이나도 얘기했지만 저는 기본은 결국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사단의 시작이자 끝은 결국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인상 이런 것 앞서 하셨던 대로 보니까 3월 11일이랑 3월 15일 16일이잖아요. 저는 기존 그렇죠. 그 언젠가의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잠깐 안내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공간 3차 세미나 진행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지 모르고 한 거죠. 하다 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우리 이남희 교수님께서 하락장 속에 저평가 종목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교수님 비슷한 연배에 미국 시장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초빙했고요. 초대했고요. 네. 두 번째는 한택 의사, 둘 번째 한택 의사인데 이분 아마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혹시
올라갔습니까, 영상이? 영상을 특별 영상? 인터뷰한 걸 했고요. 저거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갈까요? 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잠깐 소리가 다 보일 수 될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 세계의 주식은 수만 개가 있는데 너무 이것이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찾고 있고요. 일단 성장성 같은 경우는 과거 성장했던 트렌드를 보기도 하고 실적대로 움직인 거예요. 다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또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가 얼마냐면 이때가 EPS가 부사장님 저희가 네, 잘 나갔습니까? 인턴이 나왔잖아요. 인턴 지난주에 인턴 공개했잖아요. 나왔죠. 예, 인턴이 나왔죠. 인턴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턴이 만들어 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턴이 만들어 준 건데 인턴이 이제 그 편집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전문가 수준, 전문가 수준. 전문가죠. 일단은 전문가. 그래서 직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탕 이사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탕 이사가 컨트롤 분석과 찾아낸 2020년 공략주를 또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한탕 이사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진 게 한탕 이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퀀트 찾아낸 종목이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 네. 저도 엔비디아 좋아했지만. 엔비디아 동기입니까, 그럼? 그 동기죠. 동기인데 네. 저는 그냥 제 촉으로 찾아낸 거고. 네. 그분은 이제는 퀀트로 찾아낸 거기 때문에 뭔가 어쨌거나 뭔가 좀 그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옆에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끝으로 배당주로 나머지 포트폴리오 만들기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당이 지금 현재 시장 대비 5배 정도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실적을 수익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네. 미국 시장 미치다 상세 보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댓글 쓰신 거 보니까 이게 그 존버해야 되는 와중에 왜 자꾸 이거 자꾸 강의를 들으면 자꾸 사고 싶다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 그래서 시전이랑 상관없이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찍고 말 그런 거를 뭐 저는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고 이런 식의 특히 이런 거에 새로운 공부할 시간이죠. 사실 저는 오늘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오늘 저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잠깐 준비한 거 어제부터 했던 거 뭐 일반된 얘기지만 같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에 어저께 보여드렸던 처음에 강의 그 3포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하여튼 미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 여기 보면 딱 우크라이나 뭐 딴 그 자리만 제공하는 거고 지금 중국이 딱 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중국은 남일 같이 너희들 잘 싸우나 이렇게 보자 하면서 자기 속 그거나 하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진이고요. 요거는 우크라이나 올림픽 선수단이거든요. 이런 이미지죠. 이게 보면 그만큼 강력한 어떤 이미지. 근데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다 비슷한 부류잖아요. 그쪽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같은 여튼 예, 같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우크라이나 땅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싸움은 양쪽과 양쪽의 패권 견쟁이 다시 한번 이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금이 19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 달러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달러가 비싸다고 보죠. 달러가. 그래서 달러가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달러당 한 1,120~3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근데 교수님 참 부담이죠. 예. 근데 교수님 그 이제 금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금이 아까 저는 이제 금을 뭐 상당히 폄하해서 얘기했는데 교수님은 금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금에 대한 관심. 예. 저는 여전히 똑같죠. 이게 금을 자체를 금을 방향성 갖고 매매하는 거는 저희가 다룰 항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 같은 건 상품화하는 거는 금 선물 투자하는 사람 있잖아요. 외화 선물. 네. 상품 선물하는 사람들의 목표고 저는 금이 금 자체로 돈을 얼마 벌고 올리고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고 능력도 없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란 걸 좀 갖고 가는 것이 전 괜찮다는 생각을 여전히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금을 사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에서 이제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를 통해서 금 상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 직접 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쌉니다. 싸겠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ETF라는 거 가장 싸죠. 해외에서는 ETF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이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금 가격
GLD란 게 있잖아요. GLD는 금을 네, GLD 그대로 있죠, 네, GLD나 IAU 이런 거는 금이고 금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가 되겠고요. 약간 성향이 다른 것이 골드 마이너입니다. 골드 마이닝 하는 회사들에서 그럼 금을 그대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반영돼요. 그래서 그거는 GDX인가요? GDX죠. GDX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가 한 30몇 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처음에 2,000달러 넘었던 팬데믹 초기에는 한 45달러 갔는데 지금 30달러 중반 정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어떤 헤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에서 일정 수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금값이 올랐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되면 저는 금값은 다시 뭐 1,700달러 수준 확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금 투자하는 건 여전히 전 반대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데 솔직히 아이디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은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사거나 팔 수 있고 이 비용이 그 세금의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금융시장 입지에서 포트폴리오를 하시려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거래소 직접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은 ETF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부사장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의 이번 리치 번스타인의 CEO도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적 요인이든 노동시장의 공급이시건 공급 중단이든 뭐든지 간에 최우선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겠죠. 언젠가 악화됐다가 해결되건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그런 대한 걱정들 그리고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금리가 몇 번 올라갈지 이런 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 기본적으로 걱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보시면 오늘 현재 자극 잠시 전에 했는데요. 이번 3월 16일 날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bp가 이렇게 돼 있죠. 50bp가 지금 21%의 확률로 돼 있고요. 이 한 조금 올라가는 거가 요거 돼 있는데 그건 계속 바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이번 7월 달에 지금 100bp 이상 올라가는 확률도 지금 이 정도 많다. 그래서 100bp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100bp 그 5번을 올린 거 5번이잖아요. 그래서 4번 올린 거가 50%가 가장 넘지만 그 이상의 확률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금리는 속도가 인상 속도나 빨라지는 것은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12월 14일 금전 말에 보면 몇 번이 하는데 요 수치가 7번입니다. 7번. 많이들 얘기 요게 7번입니다. 7번 이상도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거는 CME Fed Watch에서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여러분 공부할 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은 다 떨어지고 있어서 결론은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까 부사장님이랑 저랑 약간 다른 것은 저는 주식을 지금 하나도 없다 하신 분 지금이라도 한 주씩 두 주씩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늘상 말씀드린 정기적으로 주식 사신 분은 시세랑 상관없이 사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탈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물탈 분은 그렇죠, 좀 기다리세요. 거, 그런 의미라고 거.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역시 안전한 주식이라는 건 다들 아시는데 안전한 주식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아, 참 아까 장교형님들도 아까 용돈 보내주시더니 지금 또 크리스토님도 용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프 리서치에서 가격 결정력이 가장 중요한 파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싱 파워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자 이렇게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고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스스로 한번 다 판단해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그런 것들을 섹터별로 어떻게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고 배당 늘어나는 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3프로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소팅하는 법 봐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억하지만 네. 핀비즈에서 보셨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가격 결정력이라는 건 우리가 말은 쉽잖아요. 아, 내가 네. 동네에서 한쪽을 그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극장 값을 올리면 영화값 올리면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영화값. 네. 내 동네에 그렇진 않지만 동네에 스타벅스 내가 혼자 갖고 있어. 내 스타벅스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 마시면 내가 가격 올리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인 거죠. 다만 동네에 똑같은 비슷한 부류가 많으면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가 블루 클럽인가요? 머리 깎는데. 블루클럽. 예. 네. 그게 네. 워낙
동네 워낙 머리 하신 분이 워낙 많고 미자원에 샵들이 많으니까 지금 함부로 못 올리잖아요, 지금이요. 못 올려요, 못 올려요. 네, 그게 가격 결정력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럼 가격 결정력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 이건 뭐 교수님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 책 같은 데 많은데요. 지금 이 중에 하나가 울프 리서치에서 한 거를 보여드립니다. 울프 리서치에서는요, 최근 3년 내, 요즘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상위 20%에 들은 거죠.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값을 올리고 나서 이익률, 이익이 아니라 이익률이거든, 이익률. 이익률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동네 내가 미장원을 하는데, 뭐 샵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건비는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는데, 머리 깎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비용은 올라가는데, 그 가격 올라가면 매출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울프 리서치에서 한 곳에 한 것은, 매출 총 이익률이 상위 20%, 평균적으로 섹터 내입니다. 뭐든지 이런 거 할 때, 각 섹터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전체를 찾으면 너무나, 모집단이 커져서 안 됩니다. 섹터 내 매출 총 이익률이 상위 20%. 이런 것들도 핀비지에서 다운받아서 가시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이잖아요. 최근 분기, 그 최근에 이번 실적이 4분기에 나왔으면, 최근 분기에 매출 총 이익률이 오히려요, 오히려 2019년 팬덤 이전 대비 높아진 기업이죠. 와. 이런 거 대단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매출 총 이익률이 상위 20% 들은 데다가, 매출 총 이익률이 팬덤 이전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린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울프 리서치에서는 자기네가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각자 타칠 수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나는 매출 총 이익률이 2019년 대비 뭐 보완만 되면 유지되면 좋겠다. 마이너스 5%에서 이상만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더 높아진 걸 찾은 거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상위 20%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적다 그러면 30%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기준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 찾은 것은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낸 거예요. 랄프 로렌, 맥도날드, 그리고 콘스텔 브랜즈, 맥주죠. 에스테로더, 덱스컴, 뚝뚝뚝뚝 올린 한 거예요. 어드비 같은 거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들을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영업률이 더, 총 영업률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교수 이런 거네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게 남아있는 수익이 매출 총 이익률인데, 그 원가라는 자체가 비용이 증가하면 이게 그 이익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데, 그 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매출을 더 올려야 되겠다. 매출을 올린다는 게 뭐죠? 가격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어떤 기업들이 가격 올려도 무방한 기업들이라고 보면 딱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하면서, 방송하면서, 스타벅스 값을 요번에 올렸잖아요. 올렸죠, 조금. 올렸는지 올렸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올렸습니다. 네, 올려서 사람들이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가격을 오히려 못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가격 결정력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 컨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뭔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힘센 사람, 주먹 세다고 해서, 내가 교수라고 해서, 내가 리서치 센터장이라고 해서, 야, A라는 기업은 이건 가격 결정력이 있어 라고 얘기해갖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각자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당장 주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가 다 떨어졌을 때 반등할 때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등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 시간에서도 핀비즈 보여드린 건 방법 보여드렸고, 이런 것도 하나,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 있어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도날드의 매출 총액률이 지금 54.2%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맥도날드가 아까 그 기준에 부합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최고점 갔다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면, 알게 모르는 이런 것들도 뭔가 매출 총 이익률만 계산하면, 이거 뭔가 주식시장이 다이버전스가 되고 있는 거죠. 다이버전스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최소한 인플레이션 우려랑 큰 상관이 없는데도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회복할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장 질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지금 당장 사요? 사도 되죠. 사도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고 되는데, 이거를 몰빵 사기보다는 없으시면 한두 주부터 사두셨다가 언제 더 사냐. 이게 시장은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좋아질 때 보면 이게 더 빨리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종목을 저희가 이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우리 보통 분들은 아 오늘 살 거, 오늘 팔 걸 궁금해 여기지만 그렇게 하는 건 보통 주린이들이 하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나 이런 걸 좋아하시고 주말 아침에도 이런 걸 보시는 분들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미국, 캐나다는 지금 정말 핫한 금요일 밤이잖아요. 금요일 저녁 때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뭔가 공부할 거리를 찾으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렇죠. 쪽에 관심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도 알죠. 이게 당장 돈이 안 된다고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참 말이 나온 김에 3%에서 많이들 오늘 이것도 역시 3%에서 보통 10배 이상 보시는데요. 3%에서 보시는 분들도 부사장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죠 저희. 좋죠, 좋죠. 네. 무조건 네. 무조건 누르셔야죠. 근데 저희가 따로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네. 한번 눌러주는 걸로 입장료 받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또 수자님이 이렇게 수자숙 전님이. 미국 계시는데요. 또 용돈 $40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참 앞서 우리 한택 인사학과의 그 인터뷰 저희가 또 미리 강의의 선 강의를 또 저희가 녹화를 두 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우리 대리킴이 아까 잠깐 왔었는데 대리킴이 밤새 올려갖고 새벽 5시에 저한테 문자했다고요. 아, 밤을 샜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걸 밤새까지 일어나는지. 그런데 또 올려놨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보시면 네. 도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도비 같은 거가 대표적인 거죠. 어도비가. 아, 88.2요? 와.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부사장님. 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도비 88.2% 이런 거 다 어디서 찾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핀비즈 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핀비즈 있습니다. 핀비즈에서 예. 그로스 마진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제가 직접 찾은 겁니다, 작자. 아, 이거는, 요거까지는, 제가, 그, 마켓워치인가에서 본 거고, 여기서 수치는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네, 88.2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어도비가 나쁜 회사냐는 거죠. 그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진 걸 할 수 없어요. 기술주라고 떨어졌고, 뭐라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다릴 때, 이런 것들을 뭔가 근거가 있는 것들은 먼저 살 올라갈 확률이 크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로더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아, 엄청 빠졌네요. 이게 계속 작년 내내 사상 최고가 가다가 훅 떨어졌잖아요. 그 같이 떨어진 거예요.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 리오프닝 될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이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진짜 좋고 인플레이션 상관없는데 또 이럴 수 있죠. 다 유럽 사람들 전쟁 나는데 어디 놀러 가고 외출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근거를 갖고 보시기 위해서 이런 매출 총이익률이 됐건 프라이싱 파워가 됐건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산불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매출과 이 배당 이런 것들의 증가 섹터별 대비 더 증가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덱스컴은 아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덱스컴은 아마 국내 해외에서도 이거 주위 분들 이거 쓰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덱스컴은 당뇨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당뇨, 예, 예. 당뇨 그거 하는 거거든요. 당뇨 진단기가 되게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도 붙여놓고 아예 패치를 하는 분들 많은데 뭐 이것도 많이 좀 바뀌어 있는 그 돼 있죠. 그래서 덱스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 69.8%나 돼 있거든요.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도. 예. 야. 대단하네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요, 이건 진짜 참고,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진짜 별의별 게 다 많아요. 늘상 만드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아예 가격 결정력 있죠? 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 있죠? 기업들을. 아, 지수했습니까, 또? 그걸 만든 지수가 있어요. 누가 나스닥에서 만든 지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치워보세요. 나스닥 US 프라이스 세터스 인덱스. 세터라는 게 프라이스를 정한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딱 정한 거. 이런 프라이싱 파워는 뭐라, 이거는 제가 나스닥의 사이트에서 직접 그냥 긁은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뭐냐? 예. 로징 커스터머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올린 기업들을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중요한 건 미드 앤 라지 캡입니다. 미드 앤 라지 캡에 갖고 만든 인덱스가 이런 인덱스가 있어요. 대단하네요. 이 인덱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덱스 어떻게 구성? 여러분 요거 있죠? 구글이나 야후 파이낸스에서 요걸 그대로 쳐보세요. NQPRC입니다. 얘네 인덱스의 심벌이 약간 다르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구글에 이런 거 그대로 치면 나오거든요.
오늘 0.2% 떨어졌는데요. 여기 소재가 2.96%, 금융주 이렇게 돼, 기술주가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 등등 있는데, 딴 거보다 헬스케어나 산업재 비중이 높죠? 네, 딴 데보다 콘슈머 구스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딴 데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보시면, 또 거기까지 더, 이건 제가 오늘 처음, 어젯밤에 처음 찾아서 오늘 강의 준비하려고. 보시면, 이거에 또 정확히 만든 ETF가 또 있어요. ETF. 어, 그 ETF, 그 투자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끝. 네.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네. PSET입니다. PSET. 네. 어. Principal Management에서는 PSET예요. 이름은 Principal Price Set Index라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가격은 $52 정도 합니다. PSET입니다. PSET. 어, 가격을 정한다? 예. 네. 네, 프라이스 세터에서 피셋입니다, 피셋. 네,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시장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는 ETF가 웬만한 게 말이든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닝스타의 레이팅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지금요. 별 4개. 별 5개나 해서 하는 건데, 별 4개도 거의 없습니다. 모닝스타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보시면, 없죠. 네, 거의 없는데, 보시면 여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코스트코 들어가 있고요. 오릴라이 오토모티브, 그리고 로우스 있고, 애플, 허시스 부사장님 저는 허시 들어가 있고요. TS 트랙터 서프라 있죠. TSCO 있고요. 어, 네, 팩트세 그쵸. 있고, 재미난 게, 풀 코퍼레이션도 있습니다. 풀 코퍼레이션. 아니, 갑자기 수영장이 왜 나옵니까, 여기? 예? 수영장이 왜 나와요? 하여튼,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풀 코퍼레이션인 네, 게 다른 도로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거래가 잘 되면 좋은데,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이 인덱스 자체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약간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5년 동안 보면 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건 1년의 흐름이 1년 동안 그 QQ 나스닥이니까요. 나스닥 대비 나스닥이 3% 올라갔을 때 요 인덱스는 13%가 올라갔고요. 올라갔고. 다음은 이제 올해 들어서면 이것도 떨어졌죠. 이거 떨어졌죠. 11% 떨어질 때 나스닥은 15% 떨어질 때 이거는 11% 떨어지니까 덜 떨어졌지만 떨어진 건 분명히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 단점은 이게 운영 자산이 워낙 작습니다. 9,70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권해드린 것은 저는 보통 10억 달러 정도는 돼야지 지금 거래가 된다고 보고 있고 하루에 그래도 거래가 무슨 100만 주, 200만 주는 돼야 되는데 이게 10만 주, 요즘 좀 늘어서 10만 주 대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래가 적습니다. 거래가 적어서 매매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매매가 거래가 적다는 거는 사자 팔자 호가 단위가 약간씩 차이 납니다. 지금만 이거 딱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비드랑 에스크, 그러니까 매수 매도 가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약간 성향 다르지만 거나마 거의 비슷한 거가 퀄러티입니다. 퀄러티 ETF예요. 어, QAL. 네, QAL은 이런 프라이싱 파워도 들어가고 ROE도 들어가고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오래되고 더 풍족하죠. 왜냐면 거래 그 운영 자산이 250억 달러고요. 네. 오늘 평균 거래량이 150만 주잖아요. 아까 10만 주짜리잖아요. 10만 주도 보통 잘 안 드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보완된 것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 존슨 앤 존슨, 나이키, 애플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퀄러티 이런 것도 좀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아까는 $50인데 저는 그거는 좀 저는 사지 못하겠어요. 다만 퀄러티는 전 개인적으로도 이것도 좀 갖고 있는데 어떤 퀄러티 ETF는 한 $120 초반. 그러니까 $13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ETF는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안 갖고 그 살 필요 없죠. 개별적으로 이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주식이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안전한 주식, 좋은 주식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퀄러티 ETF.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기기 안에는 시기에는 퀄러티 ETF가 상당한 아웃포폼했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아까 프라이싱 파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디즈니 랜드가 아니라 디즈니 월드만 발표한 것 같아요. 디즈니 월드가 오늘 또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오. 디즈니월드요. 플로리다에 있는 거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플로리다 안에 있는 디즈니월드 여러 가지 패스가 있는데, 이날 오늘 올린 거, 하루짜리에서 3일짜리는 알려놨지만, 4일에서 10일짜리, 그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게 있어, 그 안에서. 그것도 올렸는데, 하여튼 디즈니월드 4일에서 10일짜리를 기본적으로 2에서 6% 인상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올렸겠어요? 나름대로 인건비도 다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자신감의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올리면 혹시 사람이 안 올까 걱정하면 안 올리겠죠. 안 올리죠. 네, 근데 이제 네. 올려도 올 거란 생각 때문에 올린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네. 비즈니가 거의 다 포함되네요. 어차피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그 저희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분은 그 하루에 1,500불 쓰셨는데 지금도 그분은 한두로 하러 가셨지만 예, 앞으로 디즈니 월드 가시는 분들 그것도 4, 5일 동안 거기는 보면 일주일 내내 거기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이게 10일짜리가 왜 팔겠어요? 누가 있으니까 살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있으니까 팔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팔겠죠, 있으니까. 괜히 간 김에 하루짜리 가겠어요? 보통 2, 3일에 가고. 이게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말고 그 옆에 또 다른 그 파크들이 또 있거든요. 같이 쓰는 것들을 많이 팔거든요. 왜 가겠어? 비행기 타고 멀리 갔는데 달랑 하루 갔다 오시겠어요, 부사장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더 돼가는데요. 오늘 좀 아쉽게도요, 나스닥이 2년 만에 처음으로 50일과 200일에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예. 네. 물론 이게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데드크로스나 골든크로스는, 골든크로스는 좋아지는 방향이고, 데드크로스는 안 좋은 방향이에요. 맞아요. 느낌은 안 좋은 건데, 이게 무조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가 마지막에 직전에 보여줬던 게 이때죠. 이게 4월이거든요, 4월이요? 4월? 이때 팬데믹 때문에 2주일 만에 35% 떨어졌다가 급하게 반등할 때도 이게 워낙 이제 급하게 내려다 보니까 그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중에 발생했는데 오히려 그때 팔았으면 X 됐죠.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네요. 지금은 속도가 그만큼만 하지만 상당히 빠르게 이번에 내려온 거거든요. 예. 네, 요게 그 내려 하락폭이 상당히 급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보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과서적으로 보면 50일과 200일선의 데드크로스는 악재를 한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고 요 자세한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오늘 결론은 아까 부사장님이 미리 자료 교환해서 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은 이거였어요. 영미야 기다려줘. 이게 전 솔직히 오늘의 느낌을 저보러 저희 오늘 영상 제목을 적으라면 영미야 기다려입니다 지금요. 영미야 기다려. 네, 지금은 특히 주식을 더 살려는 분 있잖아요. 더 내가 갖고 없던 주식을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막 물타고 싶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다리실 수입니다 지금. 무조건 그렇죠. 싼 거예요. 무조건 주식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될까다 보고 있어요. 왜? 근데 오늘 다 시간이 안 돼서 잘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면은요 PR이 혹시 보셨어요 부장님? 오늘 19.1배인가 2배가 됐어요. S&P 500 PR이요? 네. 그래서 이게 네. 19.1배면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난 그 약시 팬데믹 때 이후로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19.1배면 평균 5년 평균이 18.6배이기 때문에 거의 평균까지 내려갔어요. 그 왜 내려갔겠어요? 주가 내려갔지만 주당 이익의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는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익 전망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완전히 다이버전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다이버전스로 무조건 사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안정될 때가 있어요. 안정될 때.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올라 반등할 때 늦게 사는 게 상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다. 지금 하루 한 주 사셔야죠. 지금 그거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없다면 비자 없다 막 사셔야 되죠. 그렇지만 제가 더 여기 오늘 대상되는 분은 내가 충분히 갖고 있는데 많이 물려 있어. 그래서 막 더 사고 싶고 막 짜증 나는 분들 있잖아요. 손절할 거 고민하는 분이랑 물타실 분들은 이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영미야 기다려옵니다 지금. 아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3월 16일 그 새벽까지요? 새벽까지? 저는 이제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되면서 또 일단 반등하겠지만 아까 이분이 아까 그분이 번스타인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본질은 인플레이션이죠. 본질은. 아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솔직히 우크라이나 많이 보세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그런 거 금방 찾습니다. 제가 찾아갖고 월요일날 찾아보면 나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매출이 많은 기업들 있죠. 그래서 부사장 때 누가 얘기하고 이페메 거기 직원들이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직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출비 지금 높은 거 있잖아요. 러시아나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거기에 매출 자체가 많은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있겠으나 그렇죠. 그것보다는 더 큰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은 극히 일부 기업들 진짜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그 매출의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죠. 금리. 금리가 더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저는 크게 뭐 반등은 좀 하겠지만 그거가 본질적인 반등은 저는 아니라 보고 있고, 본질적인 것은 이 변동성. 저는 그래도 이 변동성이 지난번에 했던 1월에 막 했던 것보다는 훨씬 저는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있어요. 1차 변동성 큰 건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반등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저는 하여튼 3월이 더 큰 이슈가 있고, 뭐 잠깐 적어주셨잖아요. 3월 10일과 3월 16일? 네, 3월 10일과 3월 16일이 지나고 나서. 그쪽이 되면 뭔가 좀, 뭔가 사람들이 심리가 안정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아까 저희가 그 CME Fed Watch 툴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네. CME Fed Watch 툴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사실 딱 하나요. Fed Watch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설명이 그런 확률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다시 잠깐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보여드리면 딱 이거죠. 이게 계속 바뀐다. 이게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계속. 네. 이쪽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쪽이. 그렇죠. 아마 3월 초 다 되면 요거보다 이거보다 오히려 지금 일치로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40몇 프로 되고 이게 더 커지겠죠. 요 사이즈 전체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멈칫해야 되겠다 이거죠. 저는 이거 완전히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네. 그 금리의 여러 번 큰 사이클에서 금리가 첫 번째 올라갈 때 주가 반박 반등하지 않습니까? 네. 한 6개월 지나면. 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금리 이상이 나온 다음에 반등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영미야 기다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길동님이 네. 주식은 전문가 없다는데 아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전 주식 전문가란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주식의 전문가 주식의 전문가라는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식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진짜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이나 분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문가분들은 뭡니까? 그냥 자기 혼자 분석하는 거죠. 아직 공부할 수 있지만 그걸 맞다고 얘기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한 번씩 글로벌 인베스터들한테 설문조사합니다.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겠고 엊그저께 하나 보여드린 것은 기술주를 많이 팔았다. 그 얘기까지 해드렸는데요. 그보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P업이 그래도 5,000포인트 이상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요? 올해? 아니, 무조건 가죠. 아니, 무조건은 이제 빼고 전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5,000패를, 어떤 거를, 어떤 게 있어야지 확 가겠냐는 거죠. 이거를 개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내노라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약간 집중해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요. 아,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US CPI가 3%로 떨어지는 거죠. 아, 지금보다 반 밑으로 떨어져야 돼, 반. 네, 3% 바로 떨어질 것 같으세요, 부사장님? 절대 안 떨어지죠. 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네. 올해 지금 7.5, 다음 달에 7.9인데, 3% 바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하반기에 분명히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저효과거든요, 기저효과?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숫자가 막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잃은 거를 얘기한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 서비스 한 사람이 가장 큰 것들을 5,000포인트 이끌 총매는 소비자 물가의 3%, 현재는 5.7%입니다. 예, 네, 이거요. 질문 자체가 이겁니다. 앞에서 뭐 어떤 것이 이 S&P 500을 5,000 이상으로 이끌 거냐? 이끌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총매라고 제가 번역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연준이 이건 당장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는 당장이 아니라 하반기 정도 되겠죠. 두 번째요. 연준의 금리가 두세 번만 올린다는 거죠. 이거 지금 가능성 별로 없죠. 아, 별로 없죠. 네. 현재는 컨센서스가 7번인데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이거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하여튼 연준의 금리 인상 이건 제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보나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거죠. S&P 500의 주당 순위 240. 240인데, 현재 컨센서스는 245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오늘 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225나 266 되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가능성은, 빠른 거는 이거일 가능성이 있죠, 요거.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세 번째 거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224달러 정도의 지금 현재의 가격인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게 올라간다 그런 믿음만 생기면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230, 240은 하반기로 갈수록 갈 수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이나 3번 특히 저가 가능성이 있는 건 3번 쪽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지금 당장 2번보다는 1번 내지 3번 정도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많은 그냥 5천 언제 간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 얘기하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하더라도 S&P 500 언제 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항상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 항상 시나리오를 이런 거 갖고 얘기하더라. 네. 정말 그런 것들을 각자 판단하시고 오늘은 공부할 거리를 같이 좀 공유하는 관점이라서 오늘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실적 때문에 가긴 가겠네요, 실적 때문에. 지금이라도, 실적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당이기 225달러인데, 240달러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거 주가로 올라가죠. 그잖아요. 그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224달러 정도죠.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가, 딱 떨어져요, 숫자가. 미국 주식의 장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나름 분석을 하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석은 가능한 것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예, 예상이 가능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CPI가 네. 3% 이하로 빨리 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올 겨울 정도 될까? 아니, 싶은데, 하여간 뭐, 그 추세만 내려가는 추세가 나오면, 어차피 또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끝으로 미프리스만 통보하고 좀 끝내. 미프리스 좀 안 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미주미하고 넷플릭스의 줄임말이 미프리스인데요. 저희가 만든 말이죠. 예, 과거에는 저희가 후원제도를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우리 좀 어려울 때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응원회원이라고 해서 멍거반이라는 반을 두고 매월 12,000원의 비용을 받았는데요. 그냥 할게 뭐 너무 죄송해갖고 저희가 그동안 찍었던 모든 유료 영상을 다 무료로 보여드립니다. 약 200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반이 24,000원 내고 있는 버핏 반인데 이건 똑같이 아까 200편에 플러스 외부 강사가 했던 30편에 추가하다가 230편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반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높은 반이 멍거의 버핏 반인데 이거는 제가 매월 해드리고 있는 배당이 포함된 거라서 네. 조금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매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높은 반으로 월 38,000원 비용을 받고 있는데 앞서 했던 영상 모든 편 더하기 여기까지 그 배당량이 포함됐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저희 쪽에 조금 뭐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솔직히 이 영상을 다 보여드릴 때 예전에 다 비용 받고 판 거였거든요. 네. 넣어드린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 끝냈고요. 오늘 네. 준비 다 못한 거는 제가 월요일 날 아침까지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없습니다. 좀 공부할 거리를 같이 좀 공부할 거리를 좀 드릴 테니까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핀비즈건 야후 파이낸스건 한번 눌러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네. 죽지 않는다. 160년 동안 여러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죠.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끝났다니 뭐 이렇게 손절하고 다 팔고 다 이사고 뭐 적극적으로 뭐 매매하고 이런 게 아닌 건 절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이제 미드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은 뭐 그 마담 세크리터리 이런 거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여성 국무장관 갖고 드라마 이런 것만 오늘 요즘 이런 상황이 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무진장 나옵니다 지금요. 그렇죠. 일단 보시면서 좀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딱 10시에 끝났습니다. 교수님. 10시에. 1시간 내에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속칭 저희 꼰대 방송 아니고 꼰대 방송 너무 길게 얘기한다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데 네. 일단 1시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더 끝나신 거죠? 다 하신 거죠? 끝나셔야죠. 그리고 네,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하실 일 있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뭐죠? 좋아요 구독? 구독은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아 그래도 혹시 지금도 3%를 통해서 녹화 방송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저희 미주미도 좀,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료는 댓글이란 것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들어갑니다. 훅 들어갑니다.